1입니다. 본문 1. 제목이 뭐예요? My Science Project Home Aquaponics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내 과학 프로젝트 집에서 가정용 아쿠아포닉스. 이거는 뭐 여러분들 교과서 본문 내용 본 사람들 알겠지만 이따 또 내용 나와요. 내용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제니퍼가 얘기를 합니다. What are you reading? 너 뭐에 대한 글을 읽고 있니? 너 무엇을 읽고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I'm reading an article about aquaponics. 나는 아쿠아포닉스에 대한 글을 읽고 있어 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아티클 무슨 뜻이었어요? 아티클. 아티클. 이게 기사라는 뜻이죠. 기사. 나는 아쿠아포닉스에 대한, 대한이에요. 아쿠아포닉스에 대한 기사를 읽고 있는 중이야. It's a way of, 그것은 뭐, a way of란 표현이 등장을 하죠. 뭐뭐에, 뭐뭐 하는 방식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뒤따르는 말은 전치사 뒤에 동명사 ing를 써서, 예, growing, 뭐뭐 하는 방식이야 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grow가 무슨 뜻이냐? grow는 자라다라는 뜻도 있어요. 물론 혼자서 자동사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야? 뒤에 plants란 말이 나오죠. plants는 뭐야? 식물이죠. 식물을 뭐 하는 걸까? 기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growing도 ing까지 해서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식물을 기르는 방식이야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쿠아포닉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쿠아포닉스는 식물을 기르는 방식이야. 그 다음 without이라는 말 나오죠. without 무슨 뜻이야? 뭐뭐 없이라는 뜻이죠. without 뭐뭐 없이. 그래서 소이는 흙, 토양이었고요. 그래서 다시 이 문장, 그것은 흙 없이, 토양 없이 식물을 기르는 방식이야 라고 하는 문장이 됩니다. 문장 전체가 다 중요한 보이는 문장이긴 하지만 일단 내가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들 있죠? 이건 이따가 내가 지우고 테스트를 볼 거예요. 네.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We can also, 또 나왔죠? grow 뭐예요? 기르다. 형태가 다르죠? 그렇죠? 여기서는 전치사 of 뒤에 놨으니까 ing를 썼고요. 여기서는 우리는 또한 식물을 기를 수 있고 그리고 또 뭐도 할수 있느냐? raise 할 수도 있어. raise도 원래 뜻은 손 같은 거 들어 올리는 거, 물건 같은 거 들어 올리는 게 raise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무슨 의미가 되겠어? 물고기를 뭐 하는 거야? 기르는 거죠. 그렇죠. 식물을 기를 때는 grow라는 표현을 썼고 물고기를 기를 때는 raise라는 표현을 썼어요. raise fish. 물고기를 기를 수 있어. In just one system. 어디에서? 단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기를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니퍼가 이제 물어보죠. 아쿠아포닉스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Is that possible? 그게 possible? 가능해? 라고 물어봅니다. 그게 가능해? We will see 라는 말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는 see는 보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렇죠. We will 뭐 우리가 비슷한 말을 바꾸면은 know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알게 될 거야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우리는 곧 알게 될 거야. 그 다음 여러분들 예전에 공부했을 be going to 누구하고 똑같아요? 비슷해요? 이거 will하고 똑같죠. 그죠? 우리는 뭐할 거야? try it. 그것을 try 해볼 거야. try. 그게 뭐겠니? 아쿠아포닉스겠죠? 그렇죠? 아쿠아포닉스를 try 해볼 거야. 시도하다였죠. 우리는 그것을 시도해 볼 거야. try 해볼 거야. 어디에서? 집에서라는 표현 나옵니다. 어떻게? 집에서? 영어로 뭐라고요? at home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는 집에서 그걸 try 해볼 거야. for my science project. 뭘 위해서? 내 과학 프로젝트로라고 하면 되죠. 여긴 전치사 for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for my science project. 전치사. 전치사는 언제나 내신대 시험에서는 영원한 우리의 그 적이자 친구입니다. fish, bacteria and plant. 세 가지의 준비물이 필요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물고기, 박테리아, 식물. 이세 개입니다. a main part of aquaponics. 이 얘네들이 뭐래요? main part래요. 누구의? 누구의? 이거 뭐뭐 의라고 해석하죠. 뭐뭐 의, 그쵸? 아쿠아포닉스의 메인 파트들입니다. 이것들은 다 알아야 되죠.
시험 보고 얘네 서술형은 안 나오니까 다행히. 근데 서술형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박테리아 이런 것들도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After you feed the fish, 네가 물고기에게 feed한 다음에 그랬습니다. feed가 뭐냐 이거야. feed. 그렇죠. feed 먹이를 주다죠. 그렇죠. 네가 물고기에게 먹이를 준 다음에 they produce 그들은 프로듀스합니다. 뭐를 프로듀스하죠? 웨이스트를 프로듀스한대요. 프로듀스의 뜻은 뭡니까? 프로듀스 만들다, 생산하다는 뜻이죠. 뭘 만들어요? 웨이스트는 원래 쓰레기란 뜻이죠. 이 물고기가 밥 먹고 만드는 쓰레기는 뭐겠어? 똥 싸는 거겠지, 그지? 그렇지. 쓰레기를 만듭니다. 똥 쌉니다. The waste is 그 똥은 is turning into 진짜 중요한 말 나와요. 이번 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스터디 포인트에서 문법상이 뭐 있었어요? 첫 번째가 수동태, 두 번째가 뭐였었죠? 아니죠. 비교급 강조. 이 두 개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여기 바로 나왔습니다. The waste is turned into food. 그 쓰레기는 뭘로 바뀌었어? Be turned into란 말 나왔어요. 뭐뭐로 바뀌다라고 해석합니다. 쓰레기는 뭘로 바뀌어? food. 여기서는 밥보다는 뭐 영양분으로 합시다. 양분으로 할게요. 양분으로 바뀝니다. 누구를 위한 양분이야? for the plant. 식물을 위한 양분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누구에 의해서? by bacteria. 박테리아에 의해서. 내가 거의 단언하는데 이 문장은요 시험 문제 안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수업은 나와요? 예, 이 문장은 시험 문제 안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나와요. 이거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겠죠. 뭐 지금처럼 뭐 빈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내가 선생님이면은 여러분들 지금 남양중학교 지금 객관식 문제들 위주로 시험 문제를 내가 낸다고 하면은 이거를 능동태로 써놓고 이미 능동태로 써놓고 올바르게 수동태 문장으로 바꾼 것을 해가지고 1, 2, 3, 4, 5번 해갖고 선택하는 문제 낼 것 같아요. 난 그거 거의 내면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내든가 아니면 거꾸로 할 수도 있죠. 이 문장은 그대로 주고 이걸 역으로 뭘로 바꿔라? 능동태 문장으로 바꾼 것 중에 올바른 것은? 이런 문제를 낼 겁니다. 뭐 능동태 바꾸는 건 이따가 또 밑에 나와요. 또 바꾸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나오니까 일단 참고하시고 그 다음 이제 문장 들어갈게요. The plants clean the water. 식물은 뭐 한대? 여기에는 clean이 동사죠. 청소하다, 치우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식물들은요 깨끗하게 합니다. 워터, 물을 깨끗하게 해요. 그 다음 나오는 표현 by ing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by ing 밑에 적어줄게요. by ing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입니다. consume이라는 단어는 외워두셨어야 되는데요. consume은 소비하다였죠. 그러니까 식물은 물을 깨끗하게 한대요. 뭐 함으로써? 소비함으로써. 뭐를? 그 양분을. 예. 여기에 좀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 더가 들어가는 것도 선생님이 나 이게 너무 어려운가 애들한테? 예,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나와 한번 언급됐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언급에서는 덜을 썼죠. 앞에 언급했던 바로 그 양분, food니까 덜을 썼어요. 이런 것들도 참고할 수 있겠죠. This process, 이 과정은 또 수동태 문장 나오죠? Is repeated again and again. 이게 한국말이 좀 웃겨요. Is repeated가 뭐야? 반복된다거든요. 이게 수동태 문장이죠. Repeat가 반복하라고. 네. Process는 진행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반복됩니다. Again and again이 무슨 뜻이냐? 이게 반복해서거든요. 네. Again and again. 그러면 우리말이 좀 이상하지 않냐? 그 과정은 반복해서 반복된다. 그치? 한국말은 좀 이상해. 영어로는 전혀 이상한 문장 아니야. 그냥 얘네들은 repeated란 표현과 again and again, again and again이라는 표현이 좀 다른 표현이니까. 표현이 다르잖아. 한국말은 똑같이 반복이지만 영어 표현은 다르잖아 분명히.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상한 게 아닌데 우리 한국 사람이 보기엔 좀 이상한 문장이긴 하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지금 형광펜 치라고 있는 것들 기억하셔야 돼요. by 그 다음에 더도 밑줄을 볼게요. 내가 이거 더 그 다음에 is repeated 그랬습니다. 반복된다. 그 다음 반복해서 영어 뭐예요? again and again.
여기 요만큼입니다. 형광펜을 칠한 것들에 대한 거 이따가 내가 빈칸 문제 한번 내볼 거고요. 일단은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밑으로 가보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에 The waste is turned into food for the plants by bacteria 라는 수동태 문장이 나왔고 원래 능동태 문장을 바꿨죠. 박테리아가 바꿉니다. 쓰레기를 뭘로? Food for the plants. 식물을 위한 양분으로. 그러니까 이 문장도 외워두셔야 되고 그 다음 이 문장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해 되겠어요? 예, 이 문장도 두 개의 문장을 외워두셔야 돼요.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되죠. 그래야지 이게 사실은 직접 현장에 가서 수동태를 자기가 직접 바꿔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몇 번 이거는 이따가 뭐 선생님 시간 또 되는 대로 시험 전에 또 한 번 또 해주겠지만 직접 수동태를 능동태로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훈련을 몇 번 해보고 그냥 문장을 암기해두는 편이 편합니다. 요거는요. 암기해두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 네 넘어갈게요.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은 본문 1 첫 번째 페이지였습니다. 테스트 한번 볼게요. 요거 내가 시험지를 만들겠습니다. 티크 예, 요 영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요거 이시정지 나중에 시험지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시정지 눌러놓고서 하나씩 하나씩 본인이 직접 해보는 거를 권합니다. 권하는 게 아니라 해야지. 그치? 아 이거 오후 있구나. 네, 요거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한번 해볼래? 해보자. 와, 못해도 좋아. 못해도 괜찮아. 오케이. I am reading. 해봐요. I am reading on. 이거 좀 빼고. I am reading on. I am reading on. Article. About. Aquaponics. Aquaponics is. Of? Of? It's a way of. 아, 아니. 식물을 기르는 거죠. 아, growing. 식물을 기르는 방법이죠. Growing plants. 여기 of가 들어가니까. Growing plants. 뭐 없이? 왜지? Without이죠.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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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책을 보세요. 한 번씩. Without. 뭐 없이죠? 네. Without soil입니다. 네. Also, we can also, 우리 또 뭐 할 수 있죠? 그렇죠. And raise, 잘했습니다. Raise fish in just one system. Is that, 그게 가능해? 가능하다. Just? 아니요. P로 시작하는 거. P요? Is it, 아. is that possible? Is that possible? 그랬더니, We will see. 우리는 알게 될 거야. I'm going to 시도해 볼 거야. 그거를 try it. 집에서 at home 내 과학 프로젝트로 for my science project. For my science project. Okay. 그다음 이런 것들은 main part of aquaponics. 띵띵띵 the fish. They 땡땡 waste 뭘까요? 당신이 물고기에게 밥을 주고 난 이후에 계속 나와 있죠. 어디였어? 물고기 밥 먹여 주고 나면 여기에 이해부터 뭐만 다음에 after you feed the fish, they 만들다 make는 아니죠. 네. P로 시작하는 거 있었죠? 이래서 우리가 단어 공부를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각 단어, 또 단어 공부라고 내가 또 얘기는 해줬지, 그치? 네. 예, 프로듀스죠. 단어 공부를 미리 하는 이유가 이런 거야.
They produce waste. 그들은 쓰레기를 만듭니다. The waste, 그 쓰레기는 양분으로 바뀝니다. The waste, 수동태입니다. Is turned into죠. 이 문장 외워야 돼요. The waste is turned into food. 양분으로 바뀝니다. 누구를 위한? 식물을 위한. 누구에 의해서? 박테리아에 의해서. 여기 들어갈 말? For the plants by bacteria가 되죠. 식물을 위한 양분으로 바뀝니다. 박테리아에 의해서 by가 되죠. 이렇게 한 시간씩 기억하세요. The plants, 식물들은 물을 뭐합니까? 물을 깨끗하게 하죠. Clean the water. The plants clean the water. 뭐 함으로써? 밑에 나왔죠? By ing. By consuming. 앞에 나왔던 양분 또 나왔으니까 the food. 그럼 by consuming the food. This process, 이 과정은 반복됩니다. Is repeated. Is repeated. 반복됩니다. 반복해서 again and again 이렇게 되죠. 오케이. 이게 첫 번째였고 이게 바로 뒤에 본문 2인가? 그렇지? 일단 하나 끊을게요. 아이씨. 일단 하나 끊고 요만큼 해놓고서 예, 본문이 또 따로 녹음하겠습니다.